그랬다며. 어 맞아. 에세이 썼어? 응. 봐봐. 이거 다 혼자 쓴 거야? 어 내가 내 글씨 다 썼어. 너무 멋있다. 쓴다. 지금 주은이가 가려고 하는 학교가 첫 번째로 이제 서류 전형, 두 번째로 필기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즉 가족 이제 면담이라고 있더라고. 인터뷰도 있고. 영어로 되는 수학 문제를 풀고 자기 소개 뭐 좋아하는 음식 이런 거를 다 묶어서 에세이라고 하는데 그거 쓰고 있었어요. 어머머. 그거가 아니라 정훈이 전화 왔다. 어 오랜만이다 우리 어머니. 네 어머니. 아들아. 네. 아들아. 아들아. 학교에 지금 부모들 면접 봤어? 아빠 엄마 아니야, 아직 그, 아니야. 부모 면접은 언제인지 모르고요. 지금 그 듣고 있어요, 언니. 네. 아, 어 그래 오늘 그 면접 본 줄 알고. 아이고 지 잘한다. 할머니. 오늘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고 할머니 기도해 줄게. 네. 하나님 어머.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은이가 하나님 아버지 국제학교에 이제 면접이 있습니다. 전화로 기도를 해주네요. 우리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이고 책임진다. 알았어요. 나 잘하고 오고. 네 그래. 할머니 사랑해요. 내당하지 할렐루야. 우리 할아버지 말지 말고 다 해. 네 오늘 예 들어가세요. 예. 사랑한다 아들 딸. 아, 엄마. 네. 안녕. 이 목소리? 이 목소리는? 어, 누나. 안녕. 어, 누나. 안녕. 잘 지내시죠? 우리 현영 씨. 아, 요즘에 송도로 이사 가셨잖아요. 또 아이들 위해. 어머, 이렇게 많이 컸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지. 첫째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어. 누나는 왜, 어떻게 하다 애들 국제학교 갑자기? 또 아이가 영어를 거부반응이 있으면 못 보내잖아요. 그쵸. 네. 이제 뭐 영어를 좀 가르쳐봤는데 아이가 언어에 대해서 되게 좋아했고 근데 뭐 워낙 경쟁률이 높으니까 시험을 봐서 네가 붙으면 우리가 해주겠다. 그런데 얘가 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별로 관심 없다가 주은이 자기가 하고 싶어요. 본인이 좋아해서. 영화를 좋아해. 영화 좋아해. 너무 좋아해. 자기 꿈이 번역가야. 번역 그쪽 번역가 번역. 처음에는 아이들 꿈이 계속 바뀌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내비두는데 진지해지더라고 이제 점점. 그리고 자기가 먼저. 엄마 저 과일 좀 부셔주세요. 그리고 엄마 저 이 학원은 아니고요 다른 학원으로 옮기고 어머나 저쪽까지. 준이는 영어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 나이에 저 정도면 대단한 거야. 최근에 와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 자기가 가고 싶어하면 한 번쯤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고. 아니, 부모 인터뷰도 하죠? 우린 했지. 뭐 물어봐? 아니 우리는 이제 왜 보내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질문들을 물어봐. 그냥 우리 마인드는 그거였어. 아이가 운동도 좋아하고 뭐 예술도 느껴볼 수 있고 다방면의 감성을 다 가지고 리더십을 가져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애로 뭐 키우고 싶다라든지 그 느낌이 제일 그냥 깔 면접 때 얘가 집에서 쉬는 시간에 주로 뭘 하나요? 뭐 해? 애기 보는 거? 아, 애기 비슷해. 아니 우리 주은이 쉬는 거 뭐 항상 끊임없이 뭘 만들어요. PPT 그 포트폴리오 만드는 걸 일단 제일 좋아하고 자기 움직이는 만화 이모티콘 만들어서 움직이는 만화 만드는 거 컴퓨터로 하면서 놀았고 미술도 좋아하네. 근데 그렇다고 소극적이지도 않아요. 축구면 축구, 펜싱이면 펜싱, 달리기도 빠르고. 입 터졌다. 남현이한테 말해서. 현현이랑 준이 같은 스타일이 약간 정말 인터내셔널 스쿨이 원하는 학생 스타일인 것 같아. 준이 잘할 것 같아. 되게 우리 때 공부는 사실 나는 앉아서 수학 정석 풀고 영어 맨 하구나. 국사 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졸업을 해놓으니까. 뭔가를 가졌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아이디어를 넣어서 만들어내고 이런 게 좀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토론을 많이 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아이가 자기 의견도 많이 주장하고 그치.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는 근데 어쨌든 애가 얘기하는 거에 반대를 해줘야 돼. 그러면 얘가 그거를 또 설득하려고 의견을 내놓게. 그러니까 집에서 이걸 자주 해보면은 이제 만약에 면접 볼 때도 뭔가 딱 나왔을 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저런 내용은 참 좋네. 켜준 이 학교에 필요한 거를 아빠가 얘기해 줄게. Hi, June. Nice to meet you.
Hello, my son. 이거 봐. 어머. 이게 싫다는 거야. 왜요? 빨리 해봐. Hello, my son. 어, hello. 어머나, 어머나. Hello, my son. 어, hello. 어머. 나는 리즈. 나이스 리즈. 이걸 좋아한다는 거야. 잠시만요. 아, 형. 나이스 리즈. 나이스 리즈. 이 정도 아니도. 헬로, 나이스 리즈. 아, 너무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어야 된다. My name is 이주. 그러니까 아빠는 그걸 얘기하는 거 좀 목소리를 더 크고 씩씩하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신 있게 하라고. 자신감. 여기다 써놔야겠다. 자신감. 지금 이거 자기소개를 주은이가 2분 동안. 어머머. 네. My dream is to be a fighting. My dream is to be a translator. I like to exercise, so my hobby is flying yoga. Oh, yoga. And I don't. Oh, 잠깐만요. 봐봐, 이렇게 되는. 아니 잠깐만요. 또 외우는 거 같이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주은이를 설명해 볼게. 저 주은님 이주은입니다. 영어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빠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좋아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를 선수같이 해본 적은 없지만 정말 모든 스포츠를 다 즐기고 좋아하고 합니다. 아~ 이런 거. 그 순간 나는 나오잖아. 좋아하고 뭐하고. 어, 스토리텔링. 이게 저출산. 응. 그냥 주은이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봐. 저출산을 하면 뭐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드니까 우리 뭐 병사력도 좀 약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네? 이 저출산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왜 저출산국이고 출산이 점점 가능할수록 봐봐, 이게 점점 변질되네요.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뭐 아이를 갖고 싶은 친구들 있고 금전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거를 어찌됐든 아빠가 똑똑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빠도 많은 정보와 많이 보기 때문에 아니까 벌써 졸리지, 주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이슈들이 순간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난민은 어떻게 생각해? 난민. 난민. 그러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우리 힘들어. 어? 배고프다. 아니, 니네 여기 들어야 된다니까. 후회한다, 준아. 준아, 무조건 후회한다니까. 이거 들어, 아빠한테 들어야 된다고. 그 국제학교를 가는 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좀 비싸죠. 비싸고 좀. 그런데 그래도 어릴 때부터 준이한테 뭐 많이 해준 것도 없고 하니까 힘들어도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라빚을 내서라도 아빠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과하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를 위해서 해주셨잖아요. 최대한 잘해서 볼 것 같아요. 아유. 아유. 착해. 예쁘고 준이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